거 하나만 보고도 잘했다 할 것 같아. 세상에서 제일 착한 놈 아니오? 안 그려? 우리 차은이 죽은지도 몰랐다잖여. 26년이나 지났고 그렇게 하자고. 데리고 와. 가서 데리고 와, 차은이. 엄니. 홍만식 씨 어머니가? 어, 잠깐만. 먼저 가 있어. 바로 따라갈 테니까. 네. 어, 말해. 홍만식 씨 어머니가 며칠 전 입원을 했어요. 신장병이 있더라고요. 혹시나 싶어서 과거 수술 병력 같은 거 있나 알아볼까 하고 지금 병원에 왔어요. 알아봐. 나 지금 김영사랑 부천이야. 한번 털어보려고. 수고. 왜 내 뒤를 밟아? 누가 시켰어? 대답 안 해? 누가 시켰어? 저걸 또야? 아니면 저기 USB로 찾아오라고. 뭐? 괜찮으세요? 네? 괜찮아. 됐어. 형님. 일단 병원부터 가세요. 어동민아. 뭐? 26년 전에 홍만식 씨 어머니께서 신장 이식 수술을 받으셨죠. 그때 그 수술 비용 당시 홍만식 씨 월급으론 감당 못하셨을 텐데 어떻게 마련했죠? 이기철 서장이 마련해줬나요? 그런 일 없어요, 비케. 그래서 그 대가로 이기철 서장이 운전했다는 것도 덮어줬습니까? 아니에요. 그날 운전한 사람은 분명히 백인호 서장이에요. 홍만